공릉도 큼직하게 무행을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우리 애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안녕. 이런 깊은 산골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아주 산세는 좋습니다. 진짜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여기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크네요. 암반은 큰데 모양은 뚜렷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먼 데서 보니까 모양은 볼 수가 없네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청송군 안덕면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신성리 공룡발자국이 있는 지금 그런 곳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안에 들어가서 공룡발자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리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리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신성 공룡 발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표시도 공룡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는 우리 애기들이 있는 또 학생들이 있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나는 길이 있으면 한 번쯤 들리면 되겠네요. 여기 아주 산세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산세도 좋고요. 200m 전망이라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공룡도 큼직하게 무행을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우리 애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상치 못하게 기상예보에는 한 6시쯤 비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요. 비가 너무 일찍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룡 주행물이네요. 이렇게 화장실과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70m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개인 사유지, 농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에서 그냥 이렇게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곳이 긴 것 같은데요. 지금 암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저곳이 긴 것 같습니다. 함께 가서 관찰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조그만한 공룡 알로 무행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도 했고요. 이렇게 2020년 5월 5일 이것도 바꿔놨네요. 이렇게 공룡이 알에서 깨어나는 모습인데요. 으시시한데요. 안녕 공룡아, 안녕. 이런 깊은 산골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됐네요. 여기가 저 아래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길이. 이게 긴 것 같습니다. 여기 표 나는 게. 이게 공룡 발자국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노르무이센이 봤으는. 근데, 암벽은 진짜 크네요. 이야, 이 화산 폭발로 이게 땅에 붙기 전에 이게 뭐가 지나갔다는 표겠죠. 근데 너무
오, 공룡이 상당히 클 텐데. 자국은 보폭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또 저렇게 해서 여기 밑에도 조금 있고요. 저 밑에 슬맹서가 있나 본데 한번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는 좋습니다. 진짜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여기가 어떤 형태였을까요? 여기가 전부 다 산이고 이 집들은 하나도 없었을 거고 나무들도 별로 없었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지금 이런 파여 있는 이런 게 지금 공룡 발자국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노르모이센도 공룡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뭐 많이 아시는 지질학자 분들이 이게 공룡 발자국입니다 하니까는 공룡 발자국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가 나죠. 여기 전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생겨. 파이를 여기를 한 면을 깨낸 것 같습니다. 파이를 깨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왔나 본데요. 파이를 한쪽으로 뺏기고 나서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볼까요? 신성미 공룡 발자국 화석. 태풍이 찾아낸 화석이라고. 태풍이 오고 나서 얘가 산사태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 밑에 암반이다 보니까 위에 흙이 덮여있던 게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게 지금 밖으로 드러났던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연도는 이렇게 지금 용광로 발자국은 이렇게 생겼고요. 수광로 발자국은 새 닭 발자국처럼 되어 있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지금 각도를 해놨는데요. 지금 노르모이센이 본 거는 이 새파란 거 이런 것밖에 안 봤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뭐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전장한 거 조그만한 거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르보사우루스 발자국이라고 하나 봐요. 이게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 밑에 가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주 비가 내리니까 차분히 내리니까 아주 분위기는 아주 차분합니다. 여기 암반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와, 아주 크네요. 암반은 큰데 뭐 모양은 뚜렷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먼 데서 보니까 모양은 볼 수가 없네요. 가까이서 보면 모양이 보일 것 같은데 먼 데서 보니까 모양이 보이질 않네요. 이곳을 지나시는 걸음 있으면 이곳도 아이들하고 한번 좀 관광을 오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